몇몇 사람들은 원곡의 느낌을 보존하기 위해 원키를 고집하곤 합니다. 원키로 노래한다는 건 키, 즉 조성을 원곡과 같게 해 원곡의 높낮이와 똑같이 노래하는 걸 말하는데요. 같은 선율이라도 조성에 따라 높낮이를 더 높게 혹은 더 낮게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원곡과 같은 높낮이를 강조하는 원키라는 단어가 생긴 것이죠. 이때 높낮이를 바꾸어 노래하는 일이 원곡의 뉘앙스를 해친다는 게 몇몇 사람들의 의견인데요. 키를 바꾸면 정말 원곡의 느낌이 훼손될까요?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음역대를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높을 수도, 누군가는 낮을 수도, 또 넓을 수도, 좁을 수도 있죠.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음역의 높낮이입니다. 음역의 넓이는 훈련을 통해 넓어지지만 전체적인 음역의 높낮이는 신체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데요. 고음역대의 여자 가수를 칭하는 소프라노와 저음역대의 여자 가수를 칭하는 알토로 예를 들면 알토 가수가 열심히 연습한다 해도 소프라노가 되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낮은 음역대의 알토가 높은 음역대를 가진 소프라노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키를 옮기지 않는다면 소프라노에게는 편안했던 음들이 알토에게는 엄청난 고음이 될 것이고 소프라노에게 저음이었던 음들은 알토에겐 너무나도 편안한 소리로 바뀌어 원곡과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가수의 음역 차이 때문에 노래의 높낮이, 즉 키를 옮겨야 하는데요. 이때 절대적인 음높이는 바뀌겠지만 상대적인 음높이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고음은 고음으로, 저음은 저음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 높낮이를 바꾸는 과정에서 두 가수 간의 뉘앙스 차이가 분명 발생할 것입니다. 저음 가수인 알토에 맞게 멜로디가 내려갔기 때문에 원곡보다 더 어둡고 무겁게 들릴 텐데요. 하지만 그것은 키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고음 가수가 저음 가수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현악기라도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느낌이 다른 것처럼 음역대가 다른 두 가수도 당연히 느낌이 다르겠죠. 그렇다면 같은 고음 가수 혹은 같은 저음 가수끼리는 어떨까요? 현악기의 경우에는 일정한 규격에 맞춰 제작되고 같은 악기끼리는 같은 음높이의 줄을 사용하기 때문에 종류가 같은 악기라면 같은 음역대를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높은 음역대를 가진 가수라도 절대 신체적으로 하나하나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원곡 가수와 비슷한 음역대를 갖고 있더라도 자신에게 더 잘 어울리는 키가 분명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악기라고 한다면 바이올린, 조금 더 작은 바이올린, 그거보다 진짜 조금 더 작은 바이올린과 같이 한 명 한 명이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이죠. 때문에 클래식 성악곡의 경우 같은 곡이라도 저성용, 중성용, 고성용 악보를 따로 출판하고 고음 가수가 고성용 악보를 부르더라도 자신의 음역과 맞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키를 바꾸어 노래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각각 조성마다 고유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 조성을 옮기면 느낌이 달라진다고 주장하는데요. 예를 들어 다장조는 순수하고 자유분방한 느낌이고 라단조는 진지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등 이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조를 옮기면 안 된다는 건데 거짓말입니다. 어느 조성도 특정 뉘앙스를 풍기거나 고유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같은 조로 쓰여진 세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비슷한가요? 대신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오케스트라 작품에서 라장조나 가장조의 곡이 유독 따뜻하고 풍성하게 들리고 조표가 복잡한 내림 라장조 같은 곡들은 뭔가 답답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것은 라장조의 곡에서 자주 등장하는 화음들이 현악기의 개방현들과 잘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라장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레파샵 라 화음을 예로 들면 모든 현악기에는 레와 라에 해당하는 개방현을 가지고 있어 오케스트라가 레 파샵 라를 연주하면 레와 라에 해당하는 현들이 함께 공명하면서 더 풍성한 소리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키를 바꿔서 곡의 느낌이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요. 키를 바꾸는 일은 음악적인 이유 때문이어야지
목이 안 좋아서 혹은 고음을 못 불러서 등 다른 이유 때문이라면 당연히 원곡의 느낌과 달라지게 됩니다. 또 만약 노래방 기계가 아닌 라이브 연주라면 노래를 반주하는 악기들도 중요한데요. 가수가 바뀌어도 반주하는 악기들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반주자 입장에서는 음악이 너무 높아졌거나 낮아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원곡 가수와 신체 조건이 정말 비슷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키를 바꾸어야 하고 이때 발생하는 뉘앙스 차이는 음역대가 다른 가수 간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죠. 또 적절한 음악적 의도가 동반된다면 키를 더 높이거나 낮추어 원곡과 다른 느낌을 주어도 전혀 문제될 것 없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노래를 어떻게 부를지 분명한 음악적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에 부합하도록 알맞게 음악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노래방 가면 일단 4키씩 내리고 시작하는 클래시타벅스 가수도 아닌데 내리면 좀 어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